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긴 겟레디윗미 영상 말하면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크림 먼저 바를게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한번 골라봤어요. 약간의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 너무 허옇지는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처럼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안티폴루션 선크림은 마무리감이 좀 매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더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톤업이라고 할지 백탁이라고 할지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적당히 자연스럽죠. 밀착력을 확 높여주는 프라이머인데 얼굴 전체에 바르면 좀 건조해요. 모공 너무 심한 부분에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살살 펴바릅니다. 베이스 하기 전에 다크서클을 좀 커버를 할게요. 저는 이런 밝은 연어색이랑 이 밝은 아이보리를 섞어가지고 브러쉬에 골고루 잘 얇게 녹여요. 다크서클에 슥 지나가고 블렌딩을 합니다. 다크서클을 커버한다고 뭘 많이 올리면은 너무 주름이 많이 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가볍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코 밑에 빨간 부분도 그리고 이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더 많이 섞어서 입가 칙칙한 부분도 살짝 커버합니다. 쿠션 퍼프 꺼내가지고 한번 결자국 없어질 정도로만 눌러줍니다. 쿠션은 요거 스웨이드처럼 약간 벨벳 같은 마무리감의 쿠션인데요. 저는 제일 밝은 1호 쓰고 있고 이게 픽싱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츌러로 바른 다음에 펴바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퍼프에 살짝 묻혀가지고 펴바르는 게더 깔끔하더라고요. 나 거의 다 썼나 본데? 이렇게 잘안 나오냐? 피 쿠션 컬러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퍼프가 조금 더 도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피 쿠션 쓰면 다른 데는 파우더 안 해도 되는데 눈가는 파우더를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컬러 있는 파우더를 잘 묻혀가지고 파우더를 자르려면 반에 접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비벼줘요. 골고루 먹게. 얘를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얇게 올려야지 매끈하면서 뭉치지 않고 들뜨지 않아요. 그리고 눈썹 오늘은 SF 아까 쿨그레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파우더를 하거나 베이스를 어쨌든 선크림을 바르든 뭘 바르든 여기 눈썹에도 같이 이렇게 묻잖아요. 눈썹을 그리기 전에 얘를 잘 빗어서 여기에 엉겨붙어 있는 애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평소에 그리던 대로 그리겠습니다. 행사장에 가는데 사진을 좀 찍어야 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안 돼. 맨날 하던 대로 해야 돼.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를 살짝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쉐딩도 쿨한 컬러, 가운데 컬러랑 이 제일 밝은 컬러를 살짝 섞어서 콧대를 먼저 그림자를 준 다음에 코끝을 이렇게 약간 감싸는 느낌으로 쉐딩을 합니다. 뭐이 밑에도. 그리고 제가 아이홀이 짝짝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파였는데 여기는 안 파였단 말이죠, 아직.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음영을 그림자로 넣어요. 대충 비슷해 보이게. 쉐딩 가운데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웃어가지고. 다음에 외출을 하니까 그래도 얼굴 라인도 쉐딩을 한번 할게요. 대충 이제 섞어가지고. 맞아, 여러분 저 거북목이 좀 나아졌어요. 그 거북목의 특징 알죠? 여기 투턱이 이렇게 되게 심해요.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투턱도 이렇게 심한데 오늘 사진을 봤는데 보정을 안 했는데 투턱이 없고 이렇게 약간 덜 거북이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진짜 요가가 효과가 있긴 하구나. 아무튼 간에 입생로랑 홀리데이 이벤트를 가요. 그래서 무슨 향수 꾸미기? 이런 거랑 팝업 스토어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입생로랑 이번 홀리데이 팔레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컬러 조합이지만 막상 발라보면 예뻐요. 핑크색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한번 색감을 넣을게요. 이게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제형이거든요. 이 팔레트들이 이런 땅땅하고 힘 있는 브러쉬 사용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핑크색은 은은하죠. 이게 컬러가 확 발색되는 그런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언더 애교살에도 핑크색으로 컬러를 살짝 블랙 컬러를 진짜 콕
찍어서 잘 털어준 다음에 음영을 살짝만 넣을 거예요. 스모키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오래요. 삼각존에도 살짝 지나가고 눈 앞머리도 살짝 음영을 넣고 이런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하늘색 펄이거든요. 살짝 얹어서 휴지에 살짝 덜어내고 눈 앞머리에 콕 찍고 손으로 블렌딩 할게요. 금펄 애교살에다가 톡톡톡톡 얹을게요. 너무 튀지 않게. 괜찮은데 뭔가 음영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카 코코아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음영을 살짝 넣을게요. 블랙 브라운 컬러를 쓰겠습니다. 아이라인을 요즘에 계속 안 그리고 다닌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이라인이 약간 망했기 때문에 수습을 좀 할게요. 아이라인을 수습하기에 가장 좋은 컬러로 경계에다가 블렌딩을 속눈썹마저 올리고 너무 바짝 올리진 않으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바짝 올려버렸죠. 깔끔하게 바르기에도 좋고 근데 뮤드는 마스카라 액이 좀 묽어요. 그래서 이거 살에 닿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언더에 바르기에는 너무 좋아요. 스틸라 블루밍 서울 컬러예요. 되게 뽀얀 딸기우유 같은 색이에요. 이거랑 서울 시덕션이랑 둘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러셔거든요. 되게 뽀용뽀용한데 너무 라이트하지 않고 적당히 자연스러워요. 유치하지 않은 뽀용한 색감이에요. 피부결을 블러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우더 안 하고 발라도 돼요.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쉐딩 스틱을 샀어요. 이거는 태그 거 1호랑 3호를 샀고 이거는 트윙클팝 거 립 펜슬이에요. 태그 뷰티가 오버립보다는 진짜 그냥 쉐딩용으로 나온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1호인데 1호는 약간 노랗긴 한데 막 엄청 노랗지도 않고 이거 얼굴에 올리면 적당히 자연스러운 그 정도고 이게 태그 뷰티 2호인데 이거는 오버립 하기에 좋더라고요. 립 그림자로도 저한텐 나쁘지 않았고 피부톤이 좀 까무잡잡한 분들이나 아니면 입술색이 원래 짙은 분들은 이거를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립 베이스로 쓰기에는 약간 탁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림자 그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트윙클팝 펜슬이 대박이에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진짜 그림자 같아요. 색깔이 애쉬빛이 살짝 돌면서 제형 자체가 약간 촉촉하고 태그 뷰티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뭘 발랐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트윙클팝은 진짜 내 맨살 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윙클팝 펜슬 두 개는요. 얘는 핑크랑 살몬인데 그냥 이런 색? 특별하지 않은 이런 색?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트 퍼센트 토프 베이지 쓸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래서 제일 잘 쓰는 거는 사실 컬러그램입니다. 이게 듀얼 타입이라 편하고 지속력이 너무 강하면 여기 라인만 남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그림자나 이런 건 지워지지 않는 정도라서 잘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하트 퍼센트를 썼기 때문에 캄 핑크로 베이스를 깔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메이크업이 뽀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분하게 이거 발라도 될 것 같아요. 헤븐스 핑크 컬러를 전체에 이런 워터블러 제형은 붉어지진 않지만 바르기가 너무 까다롭고 엉겨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 뽀송은 아니고 좀 쫀쫀 뽀송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완전 무광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닦아내줘야 되더라고요. 이거 이런 멜팅밤 타입인데요. 플럼핑 효과가 있고 잇몸에 묻으면 좀 시려요. 이것도 약간 간단하게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코랄 헤즈도 있고요. 토니모리도 있고요. 이 시코르 것도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플럼퍼립 3개. 시코르는 생각보다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플럼핑은 보통 정도이고 토니모리 거는 얼마 전에 출시된 건데요. 사르르 발리는 타입이에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묽은? 네, 약간 쫀쫀한 느낌? 그리고 플럼핑은 은은해요. 토니모리는 발색이 잘 됩니다. 코랄 헤이즈는 제일 부드럽게 펴발린다 그래야 되나? 쫀쫀함이 제일 덜해요. 근데 플럼핑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입술이 시원해요.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 다 했고 옷 갈아입고 머리 살짝 정리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빗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옷은 오늘 올블랙 착장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몇 없는 저의 깔끔한 블랙 룩을 입어봤고요. 무스탕을 입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향수는 입생로랑이니까 입생로랑 리브르 플라틴 뿌렸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의 향은 아닌데 칼칼한 향이 좀 나면서 아빠 스킨 같은 향도 나면서 어른의 느낌? 그런 남자 화장품 향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른의 향이 섞인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딱 그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밸런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쓸만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